캘큘러스 수업 안내입니다. 캘큘러스도 알지브라와 마찬가지로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조금 복잡한 것까지 우리 공부를 할 텐데, 아무래도 캘큘러스는 알지브라에 이어지는 과정이다 보니까 알지브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부가 진행된 다음에 진행하시는 게 낫습니다. 학습 난이도는 대략 중학교 3학년, 2, 3학년부터 대학교 2, 3학년까지 연속적으로 수업을 쭉 진행을 해나갑니다. 상당히 재밌는 내용들이니까 간략간략하게 공부를 해나갈 거고, 그리고 이어서 칸 아카데미의 캘큘러스에 이어서 오하이오 주립대학인가요? 하버드도 그렇고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공개한 캘큘러스 수업 1, 2, 3가 상당히 좋은 게 있는데, 그것도 같이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렇게 하면 중학교 한 2학년부터 해서 대학 과정까지, 대학교 2, 3학년까지의 과정이 다 정리가 됩니다. 예상되는 에피소드 수는 500개입니다. 그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